안녕하세요. 에너 배드민턴의 백호입니다. 백호 경기 영상에서 봤던 오늘 한상민 코치 백스매싱, 백드라이브, 그 다음에 스매시가 너무 좋은 한상민 코치를 오늘 모셔봤는데요.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죠? 네. 네. 백스매싱, 백드라이브, 오늘은 그 중에 스매싱 원포인트 레슨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죠? 스매싱을 잘 때리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 레슨 뭐죠? 팔꿈치를 들고 마키 헤드는 이렇게 세워서 자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더 높은 타점과 더 좋은 공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아, 라켓 들면은 날카롭게 좀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뭔가요? 주의할 점은 이 손목이 옆으로 까지던가 그리고 팔꿈치가 내려가던가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내려갔을 때는 공이 밀려서 맞던가 스윙이 커집니다. 팔꿈치를 내리면 자세가 커지고 그 다음에 밀려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그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자, 스매싱을 잘 때리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오른쪽 팔꿈치가 머리 뒤쪽으로 안 보이게 빼줘야 됩니다. 좋은 동작과 안 좋은 동작의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안 좋은 동작부터 보여주시죠. 안 좋은 동작은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스윙이 나올 때 많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스윙을 한 두 번 정도만 보여줄까요? 들어와서. 스윙이 커지는군요. 자, 이번에는 좋은 동작을 한번 봐볼게요. 좋은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아까보다 스윙이 좀 간결해졌죠? 자, 그러면 좋은 동작의 예시를 보시죠. 아마 영상에서 보면 팔꿈치가 안 보일 거예요. 아까는 팔꿈치가 보였는데 지금은 팔꿈치가 안 보이죠? 완전 빠지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죠? 네, 다리 스텝입니다. 다리를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리가 동호인들을 보시면 이 오른발이 옆으로 이렇게 빠지던가 아니면 이 왼발이 들리던가 그리고 이 왼발이 미리 가져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공을 못 치고 많이 흔들립니다, 체중이. 자, 좋은 동작은 이 왼발이 잡아놓고 오른발이 왼발 뒤쪽으로 정확히 빼주고 자세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치기 전까지는 이 왼발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칠 때 순간적으로 빼주면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좋은 동작과 안 좋은 동작 예시를 보시죠. 첫 번째 안 좋은 동작부터 볼게요. 자, 오른발이 뒤로 안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빠져 있으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다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든지 공을 치기 전에 미리 당긴다든지 안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동작의 예시를 보시죠. 오른발이 왼발 뒤로 왼발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쭉 뺍니다. 뺀 상태에서 그렇지. 왼발을 미리 당기지 않고 스윙하는 동시에 왼발을 당겨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왼발을 최대한 유지시켜 놓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당기면서 쳐줍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한상민 코치 포인트를 백호기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첫 번째 포인트는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팔꿈치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켓을 옆으로 돌리지 않는다. 맞나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공을 더 좋은 공을 치고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켓면이 까지면 안 됩니다. 까지면 안 돼.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두 번째 포인트는 팔꿈치를 머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팔꿈치가 보이죠? 보이면 안 되고 팔꿈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이유는 이 동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간결하게 스윙이 나오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다리였던 것 같아요. 다리를 오른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다리를 왼발을 미리 많이 들거나 아니면 미리 빼거나 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역시 천재죠? 네, 끝내주네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발을 쭉 집어넣어야 되죠? 예, 쭉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왼발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미리 당기지 말고 치는 순간에 돌아오게 와야겠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상민 코치의 포인트였습니다. 한상민 코치의 스매싱 원포인트 레슨을 배워봤는데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죠? 백콕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상민 코치의 스매싱 시범 경기 영상을 보면서 다음에 백드라이브랑 백스매싱 영상 찍어줄 거죠? 네, 꼭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상민 코치의 백스매싱이랑 백드라이브 영상도 한번 나와서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상민 코치의 스매싱 시범 영상을 보면서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안녕. 여기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웃지?